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의 대형마트 중 하나인 이마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지난해 말부터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 강도가 세졌다며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모았던 건데요. 그런데 사측이 노조원들을 부당 인사를 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마트에서 7년간 계산원으로 일했던 48살 김모 씨.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두 달 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뒤 갑자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물건 운반과 진열을 하는 파트로 발령이 나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서로 좀 많이 그 사람들이 100% 저는 제가 가서 적응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이미 다 계산된 상태에서 발령을 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마트 다른 지점에서 일하던 9년차 계산원 역시 노동조합 가입 뒤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부당 발령이 아니고 엄청난 실수를 해서 이렇게 발령을 했다. 인격적으로 너무 많은 모멸감을 느꼈어요. 지난해 9월 이후 광주 지역 이마트 5곳 중 3곳에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고 이로 인해 일의 강도가 강화되자 무기계약직들이 단결에 나선 겁니다. 이때부터 사측이 노조원들을 부당 인사 발령하고 노조 활동에 대해 공공연하게 핀잔을 주는 등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이마트 노조는 회사의 노조 탄압이 두려워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자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마트는 그거를 억제하려고도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인력 운영 형편을 고려해 직무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고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방부 5.11 연구위원회 참여 이력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주석 국방차관이 한 달 만에 다시 5월 단체를 찾아 재사과와 함께 해명을 했습니다. 서 차관은 오늘 5.18 기념재단 김양래 이사와 5월 3단체장을 다시 만나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5.18 왜곡 움직임이 있었다며 5.11 위원회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5.18을 왜곡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서류 등 자료를 가져와 해명했습니다. 5월 단체 측은 차관이 해명을 성실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주장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수피아 여고 학생들과 시민 등 천여 명이 광주 독립 만세운동 재연 행사를 갖고 1919년 3월 10일 광주에서 독립을 외쳤던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참가자들은 수피아 여고에서 독립선언 등 기념식을 갖고 구동교까지 행진을 하며 99년 전 애국선열들의 만세운동을 재연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혼인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은 현상이 두드러지죠.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장흥군이 최대 5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결혼한 정다혜, 송장종 신혼부부. 직장 때문에 장흥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들 부부는 생각지도 않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결혼 장려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겁니다. 장흥에서 계속 거주하면 1년 후엔 100만 원, 2년 뒤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긴 한데 이렇게 결혼 장려금을 지원해 주시니까 결혼 준비하는데도 많이 부담을 덜었고요. 장흥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혼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전 신랑 신부 중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장흥에 거주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석 달 만에 신혼부부 32쌍이 결혼 장려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이런 시책을 전국 이제 우리 군 내로 알리는 거를 좀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 이 타 지자체로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신혼방도 만들어져 장려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장흥의 대표 휴양지인 편백숲 우드랜드를 1박 2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에 이어 결혼 장려금까지
인구를 지키기 위한 농어촌 자치단체의 아이디어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대인예술야시장이 오늘 올해 첫 개장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길놀이 공연과 미술체험, 팝공연 등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대인예술야시장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며 매달 새로운 주제로 관람객과 만나게 됩니다. 올해는 특히 다문화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참여를 유도했고 국내외 예술가들의 창작과 전시 공간도 확충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시범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체력과 기술 훈련을 마치고 지난 8일 귀국한 기아 선수단은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소화하며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아는 오는 13일 두산전을 시작으로 21일까지 8차례 시범 경기를 갖습니다. 또 오는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2018 시즌 개막전을 갖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한평군 대동면의 한 임대주택 건설 현장에서 중국인 근로자 37살 B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습니다. B씨는 6층에서 천장 공사를 하던 중 추락했으며 현장 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송갑석, 김명진 후보가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예비후보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독재 정권의 저항에 거리로 나섰던 치열한 삶과 고뇌, 희망을 이야기하며 광주와 서구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자전적 회고록 명진처럼 출판 기념회를 갖고 광주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광주 발전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정부와 채권단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해외 매각 철회와 4개월째 지급되지 않고 있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체 구성은 언제든지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하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해외 매각을 강행한다면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합법 시설로 바꾸는 이른바 적법화 이행 기간이 1년 6개월 연장됩니다. 전라남도는 1단계 적법화 만료 기간인 오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을 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이행 기간을 내년 9월 2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무허가 축사 3,900곳 가운데 개발 제한 구역 등을 뺀 3,500여 농가에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오는 2024년까지 3단계 축사 적법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를 무상 보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순천 150개, 목포 109개 등 6세 미만 유아를 둔 저소득 가정과 3자녀 이상 가정에 1,400개의 유아용 카시트가 전달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6세 미만 어린이를 차량에 탑승시킬 때는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국내 카시트 장착률은 33.6%에 그치고 있습니다.